조용재님은 가짜 내추럴이 내추럴,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몸을 만드는 사람. 제 기준의 내추럴은 평생 동안 약물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증명을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혈액검사, 거짓말 탐지기, 불시도핑 테스트, 그리고 제보를 통한 증거 수집, 불사 처방 등의 논란과 함께 통상적으로 내추럴로는 만들기 어렵다고 알려진 사이즈로 수많은 악플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첫 번째 참가자 조영재 선수. 지난 시간에는 조영재 선수를 둘러싼 논란과 몸을 만들어온 타임라인, 그리고 가짜 내추럴 시리즈의 증명 과제 중 첫 번째 혈액검사와 거짓말 탐지기 두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걸고 조영재 선수에 관한 제보를 2주 동안 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첫 번째 참가자인 조영재 선수의 두 가지 테스트, 거짓말 탐지기와 혈액검사의 결과와 함께 그간 저희가 받아온 조영재 선수에 관한 제보,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논란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은 가짜 내추럴입니까? 아니요. 네, 검사 끝났습니다. 네. 움직이지 마십시오. 예, 검사 끝났습니다. 오십시오. 아무튼 영재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 계시면 저희가 검사관님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여기 나온 거에 의하면은 메뉴에 있는 게 호흡인데, 모양을 보면은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이 모양이 크게 네. 변화는 없어요. 마지막에 물은 거 있잖아요, 이거. 요 질문이 뭐냐면은 가짜 내추럴입니까? 요거 공유해달라시니까 요걸 갖다가 했을 때 답변은 아니오예요, 그죠? 아니오 했는데 혈압은 뭐 크게 여기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죠? 아니오 그러고 난 다음에 호흡 반응이 어때요? 그냥 똑같죠, 계속.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는 큰 반응이 없다는 얘기죠.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조영재 선수는 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가짜 내추럴이 아닌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검사 결과에 의하면 거짓말을 안 한 걸로 보여져요.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네요. 우선 검사 결과는 잘 듣고 왔고요. 조영재님은 가짜 내추럴이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질문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다 라이프타임을 기준으로 짰어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 조영재 선수의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약물 사용자로 보기 어려움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여러 가지 테스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혈액검사의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영재님을 다시 만나서 이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인성으로 검사를 하러 지금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그 병원에 가서 진행을 할 거고, 여기서는 남성 호르몬 수치 그리고 내인성 호르몬, 그러니까 FSH, LSH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번에 혈액 검사를 해서 그 검증된 수치와 시간이 지나 다른 검사들을 다 하고 났을 때 이 코치님이 제시해 주는 타이밍에 가서 다시 한번 혈액 검사를 해서 그 두 가지 수치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가보실까요? 예. 병원과 조영재 선수의 스케줄 조율 문제로 거짓말 탐지기 촬영 당일 혈액검사를 진행이 어려웠던 관계로 다른 날 일정을 잡아 혈액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제가 했던 검사를 똑같이 하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혈액검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인성 호르몬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 두 가지가 무조건 들어가게 제가 했던 검사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제가 조준님이 했던 검사 비슷하게 뭐 일반 혈액검사, 전립선 수치, 남성 호르몬 두 가지, 에스트로겐이랑 LH, FSH, 정상 호르몬 두 가지 나가시면 진행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 혈액검사의 의의는 약물을 사용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에 영향을 주는 LH, FSH 수치와 직접적인 남성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성 호르몬을 투약하고 있는 경우 과도하게 높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과거 사용 후 중단하였다면 기준 대비 낮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 후 긴 시간이 지났다면 어느 정도 정상 범위 내로 돌아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추가적으로 회복이 더딘 LH, FSH 호르몬 수치까지 확인해 약물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제는 집에 가셔서 재활하시면 됩니다. 나가셔서 한 1분 정도만 더 들어오고 계세요. 첫 번째 혈액검사 이후 병원과 조영재 선수의 스케줄 조율이 조금은 어려워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혈액검사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짜 내추럴 첫 번째 참가자였던 영재님이랑 남성 호르몬 결과를 확인하러 이 자리에 왔는데 시간이 지금 좀 많이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올라가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원장님께서 수술이 약간 딜레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후 일정이 있어 막간의 시간을 활용해 조영재 선수에게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조영재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약 3주간의 시간 동안 댓글들을 통해 한 가지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조영재 선수의 과거 간수치와 그 원인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제보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영재님에 관련된 제보도 좀 받으려고 해봤고 그리고 댓글이라던가 뭐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곳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들 좀 계속 확인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조영재님에게 어떤 제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메일로는 제보가 온 게 하나도 없었고 이 막간의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제일 지금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건 간수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수치에 관련된 것들을 자료들 보내주셨잖아요. 네. 이 자료들 토대로 한 번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6년도 원래 제가 고3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20살이더라고요. 여기 이게 보면 이게 간수치인 건가요? 맨 위에 있는 이 188, 거의 200에 가까운 188이랑 126이 나왔었어서 이때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때 최대피라는 게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10시, 11시까지 계속 운동 사이클을 돌려요. 물 먹다가 막 토하고 막 피로골절도 와서 제가 원래 한 3m 20 정도 열대요. 제대로 물 뛰기도. 그때 당시 같이 3m를 넘던 친구도 저도 60을 못 넘었어요. 260을. 피로골절이 너무 심해서 그 정도로 한참 많이 하다 보니까 피부도 안 좋아서 여드름약 그거를 먹으면은 조금 간수치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게 이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거죠? 이게 21년도고 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정기 검진 때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서 40 이하랑 35 이하인데 그래도 이때도 76으로 정상 수치보다 두 배 높았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안 높아서 필요없겠다 했는데 피임 준비하면서 이제 23년도 2년 뒤 네 맞네요. 건강 검진 때문에 가서 그래서 23년도 제가 다이어트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때 보면 40 이하랑 35 이하인데 80이랑 113이 나왔어서 이때 이제 이슈가 된 우루사 그때 우루사를 처방을 받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상도 아마 그때 근처였을 겁니다. 23년도 7월 프로퀄리파이어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어가지고 그러면 처방받을 수 있냐 말씀드렸더니 이 정도 수치면은 처방받을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받았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정상 범위로 들어가진 않네요. 근데 이게 운동도 많이 하고 이제 중량도 많이 다루고 고단백 수치가 계속 그러다 보니까 간수치가 낮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영재 선수의 간수치에 관련된 의혹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간수치의 종류는 AST와 ALT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AST는 아스파라긴산 아미노전 이효소, ALT는 알라닌 아미노전 이효소로 ALT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간 건강의 척도로 활용되나 두 수치 모두 간 건강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는 수치입니다. 조영재 선수는 과거 과도한 운동과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해 2016년 체대 입시 후 20살 AST는 188, ALT는 126, 2021년 건강검진 당시 AST 39, ALT 76, 2023년 건강검진 당시 AST 80, ALT 113으로 항상 꽤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시점 정말 타이밍이 좋게도 저희를 불러주셨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좀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0.7? 0.7이요? 네. 남성 호르몬 0.7 나왔다고? 요거는 정상이 좀 아니에요. 적어도 원래 8.2가 나왔거든요. 네, 0.7이 나왔다는 건 뭐 호르몬을 외부에 주입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다른 어디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결과만 보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다. 네.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 있다. 호르몬적인 뭐 장애가 있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이건 처음 보는 수치라서 나머지는 요거 빼고는 다 괜찮아요. 전립선 수치 요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네. 성장 호르몬 나머지는 정상인데 남성 호르몬만 낮아요. 뭐 이것만 갖고는 뭐 제가 뭐 왈가왈부 할 수 없겠지. 어쨌든 낮다고 객관적으로 너무 낮아요. 잠깐 저 얘기 조금만 하고 나갈게요. 네. 지금 많이 낮은 건 거죠? 심각하게 낮은 거예요. 약물을 또 사용하면 다른 호르몬도 변화가 오거든요. 다른 호르몬이 좀 풀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다른 건 당연찮은데 저것만 낮아요. 저도 좀 이상하네요. 의아해요. 오늘 또 한 달 됐으니까 한 번 더 네. 프로락틴 포함해서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한 번 정도 더 똑같은 검사를 그 하나 수치 하나만 포함해서 한 번 더 돌려보는 게 어떨까?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보면 지금 호르몬 수치들이 약물 사용에 가장 초점을 두는 호르몬들이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LH, FSH 이렇게인데 남성 호르몬은 의아할 정도로 낮게 나오기는 했다. 우선은 이걸 일단 저희가 갖고 있겠습니다.
조영수 선수의 내인성 호르몬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으나 남성 호르몬 수치가 꽤나 낮게 나왔습니다. 조영수 선수의 남성 호르몬 수치는 0.7, FSH 호르몬의 수치는 6.49, LH 호르몬 수치는 0.94가 나왔습니다. 신체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고 이에 관한 조영수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다른 호르몬 수치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많이 낮게 나왔어요. 영재 씨도 이 부분은 인지를 하신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이신지 좀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식단의 문제였는지 피로도의 문제였는지 가늠이 안 잡히는데 이 수치가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니까 저도 낮아봤자 한 5 나오겠지 했는데 0점대가 나오는 거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건 사실상 원래 저희가 불시 혈액 검사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일단 그 전에 지금 당장 이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온 상태가 가장 가까운 게 오늘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게 그래서 오늘 혈액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영재 씨 생각은 혹시 어떠신 것 같으세요?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그때보다 지금 제가 몸이 더 좋으니까. 그러면 일단 오늘 혈액 검사 일단 최대한 빠르게 해보는 걸로 하시죠. 컨디션에 따라 남성 호르몬 수치는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수치라면 신체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검사를 추가해 다시 한번 혈액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인 혈액 검사를 마치고 각자의 일정이 있어 이날 촬영은 마무리하기로 결정했고 추후 결과를 확인하는 날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영재 씨 호르몬 검사하고 나서 좀 수치가 너무 만족해 나왔는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편집을 하던 어느 날 밤 조영지 선수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몸에 수포가 올라와 병원에 가보니 현재 대상포진에 걸려있고 그로 인해 남성 호르몬이 낮게 나온 것 같다는 의견. 저희는 현재 조영재 선수의 대상포진에 관한 검사와 추가적으로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께 대상포진이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기 위해 병원에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저희가 남성 호르몬 결과를 확인을 했잖아요. 호르몬 수치가 좀 꽤 나왔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사실상 영재 씨가 대상포진에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대상포진에 대해서 좀 소견도 좀 듣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지금 왔거든요. 그럼 일단 올라가서 검사 좀 해보고 선생님한테 좀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보시죠. 일단 가시죠.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고 조영재 선수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검진표를 작성 후 의사 선생님을 만나뵀습니다. 우선적으로 진료가 우선이기에 그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남성 호르몬과의 연관성에 대해 여쭙기로 했습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발진이랑 이쪽 지금 감각이 없어요. 오른쪽으로 돌아보세요. 이렇게 틀으면 돼요. 여기 심각한데? 낮은 거라서 이게 발진이 생긴 게 9월 30일이에요? 아, 네, 9월 30일 맞네요. 대상포진이 왜 걸립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우리가 말한 컨디션도 관련도 되지만 피곤이 쌓여서 스트레스 쌓여서 면역이 떨어져서 생긴다면 병도 안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자기 나이가 지금 97년이잖아. 네네. 그러면은 약 25년 전에 수두 있잖아. 그 수두 바이러스가 이 신경 내에 20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옥에 갇힌 애들이 밖으로 탈출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면역 세포들이 그들을 알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서 수포가 형성이 된 거고.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일찍도 제가 못 자고요. 새벽 5시 출근이라 수업하고 집 가면 12시가 넘어서 저런 잘 먹는 것도 안 되는 게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몸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목표를 위해서 몸을 지금 목사시키는 거 있잖아. 내가 그걸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몸은 힘들어서 지금 병 걸린 거잖아. 약도 지금 저한테 보여주셔야 되는데 혹시 스테로이드나 들어있으면 저희는 그런 약 안 쓰거든요. 아, 제가 다 빼달라고 했어요. 아, 잘했어요. 제가 도핑 걸리는 거 다 빼달라고 해서. 오케이. 또 궁금한 거. 이제는 저희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예스, 뭐든 물어보세요. 혹시 용재 씨 잠깐 나가고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도 돼요. 네. 보셨겠지만 운동을 하시는 분이시고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컨텐츠의 주제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약물 사용자가 아님을 증명을 하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랑 여러 가지 호르몬 수치 검사를 했을 때 심각할 정도로 좀 낮게 나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지? 라고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제가 지금 대상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주셔서 대상포진 때문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적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찾아뵌 거거든요. 오케이.
내상 포진이 걸린다는 자체가 면역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방금 말한 바디빌더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주사 맞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잘못 자기가 놔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보름이 생겨가지고 꽤 있었어요. 뭐 하나가 과하게 들어가면은 인체 밸런스를 다 깨요. 호르몬 자체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를 다 이야기한다니까.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떠들어보지 않은 상태는 모르잖아요. 혹시 정말 죄송한데 네네. 저희가 결과표를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한번 혹시 봐주실 수 있나요? 혈액검사 결과 보고서인데 여기 테스토스테론 0.7이 나왔어요. 0.7? 그 다음 여기 LHFSH는 지금 수치가 나와 있고요. 그것으로 보면은 1.86이네. 그렇게 남진 않네. LHFSH도 그게 나쁘지는 않은데 에스트로겐은 또 정상 범위 내에 있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주사를 맞았다 안 맞았다 지금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렇죠. 약물을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게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주사 맞았다고 보기는 조금 그런데 이걸로 봤을 때는 연관관계가 의미 있게끔 나온 건 같진 않은데 호르몬이라는 거는 따로 독립된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떨어지면 다른 것이 올라가거나 밸런스가 깨진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아무튼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더 모으면은 ACTH, 코티솔, DHA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걸 검사해보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치. 여기까지 제가 그걸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이거 테스트는 오늘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 진행해주시면 되겠어요. 혹시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온도 넣으면은 내일이나 뭘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의사 선생님의 소견은 이 자료만으로 결론 짓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보고 그 수치까지 보아야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고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면역 불균형 검사와 부신, 내화 수체, 갑상선, 남성 여성 호르몬 등 전체적인 호르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자율신경 HRV 검사까지 총 3가지 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참가자 조영지 선수의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확인하고 첫 촬영 이후 새롭게 제기된 의혹과 혈액검사의 결과를 확인 그리고 그 결과 중 조영지 선수의 혈액검사 결과로 꽤나 심각한 수준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나왔고 그에 대한 조영지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조영지 선수의 의견으로는 과거에는 8점대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나왔으나 이번 검사 결과로 나온 0.7의 남성 호르몬 수치는 지금 앓고 있는 대상포진 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면역치료 전문 병원을 방문해 그에 대한 검사와 의견을 여쭙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추가적인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지금까지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며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가짜 내추럴 시리즈의 8가지 기본적인 룰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모든 참가자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사항에 동의한 상태로 진행한다. 2. 영상이 올라간 후 제보를 받고 확실한 증거와 함께 제보를 주신 분께는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3. 불시 도핑 테스트를 진행한다. 일정은 사전에 공지하지 아니한다. 4. 추가적인 도핑 테스트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시 금액을 지불하고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양성 반응이 나올 시 금액을 돌려받는다. 5. 혈액검사와 바디체크를 진행하고 추후 불시에 추가 혈액검사와 바디체크를 진행해 내인성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당시의 몸 컨디션을 체크해 약물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6. 거짓말 탐지기를 진행하여 라이프타임에 걸쳐 약물 사용을 하였는지를 평가한다. 7. 이 과정 중 약물 사용이 드러난다면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될 시 추가적으로 WNGP 운동의 모든 것 사이트에 이름이 박제된다. 8.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참가자는 동의하고 번복할 수 없다. 완료된 거짓말 탐지기와 1차 혈액검사를 제외하고 불시도핑 테스트, 2차 혈액검사 및 바디체크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조영재 선수는 대상포진으로 인해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했고 그에 관한 검사 결과도 함께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조영재 선수에 관해 제보를 주실 분들은 wns0411-0506-gmail.com으로 증거자료와 함께 제보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든 제보자분들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되며 정확한 증거와 함께 제보를 해주신 분께는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 중 날짜를 지정해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또한 wns0411-0506-gmail.com으로 일정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과연 첫 번째 참가자 조영재 선수는 내추럴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쟁이 가짜 내추럴일까요?